그러면 바로 다음 거 녹화해볼까요? 오케이. 네. 오케이. 자,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니까. 우리 해찬. 아, 울 것 같은데. 귀엽다 해찬. 더 멋지고 잘생겨질 거야. 사랑해. 윙윙형. 윙윙형. 아, 유타형이구나. 나 아니야. 아니야, 유타 맞아. 유타형이에요, 글씨체. 글씨체를 숨길 수가 없어. 글씨 잘 쓰면 유타형. 아, 페이크 썼어. 그쵸. 페이크 썼어. 그쵸, 아니요. 저 아니요. 개구쟁이, 개구쟁이. 개구쟁이 개구쟁이 노는 쪽으로는 가장 머리가 좋은 친구야. 앞으로 형이 모범이 되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게. 오늘도 끝나고 가서 오버치 한판 하자구나. 태용 형 준비되어있습니다. 태용이? 어? 아? 태용이 형? 태용이 형이 아주 우리 해찬이 아주 귀여워. 가끔씩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항상 막내로서 잘하고 있고 이 마음 잊지 말고 앞으로도 쭉 멋있게 잘할 거야. 잔소리 해찬아. 아, 아니구나. 잔소리 해찬아? 해찬아, 늘 형이 너한테 잔소리 막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지만 너 마음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해하려는 형 마음도 이해해주렴. 너의 그 밝음 때문에 형이 고마울 때가 정말 많다. 세상 높은 곳에서 함께였으면 좋겠다. 사랑한다, 잔생아. 네. 지금 알게 됐는데 이거 우리 그 사람 나올 때 여기 비춰주는 거예요. 맞아요? 아니야, 근데 이분들도 추측이야. 아, 카메라로 하시는 분들도. 아, 틀리면 어쩌실라고. 까불이 이해찬. 한동안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다시 까부는 모습 보니 보기가 좋아. 해찬아, 막내로서 형들이 시키고 잔소리하는 것도 다 좋아서 그런 거란다. 막내 역할 잘 해주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잘 해줘서 항상 고마워. 안녕, I love bro. I love bro. 마크야. 해찬, 너는 진짜 형을 귀찮게 하고 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. 진짜 건방지구나. 그런 네가 좋아해. 근데 옆에 이건 읽지 마. 울 막내 하느라 많이 힘들지? 형도 너 마음 잘 알고 네가 티 1도 안 내는 거 보면 진짜 고맙고 존경스러워. 너가 잘하는 만큼 형은 더 잘할게. 이렇게 말하는 거 미안하게도 처음인 거 같다. 사랑해. 와. 아. 에휴, 동현아, 휴. 또는 장난이고 친한 형으로 봐주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. 얘기도 더 하고 항상 파팅하고 너한테 도움이 되게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생각할게. 우리 같이 더 멋지게 크자. 알겠어. 사실 아까 울 뻔했는데 다행히도 건방진 거? 카메라 잘못 잡아주셔서. 어떤 포인트? 어떤 포인트? 아, 그냥 아, 다 전체적으로?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. 제가 형들한테 막 계속 귀찮게 하고 그러는 게 맞아. 당연히 알지. 네. 그러면 또 바로 다음 거 골라볼까요?